예, 소들 많습니다. 대표님, 이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격 대응하는 게 좋겠나요?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국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저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희들의 마음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끝나고 나면 현충원에 가서 우리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옮겨서 거기서 퇴근하시는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과정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정부의 문 정부의 폭거를 알리는 그런 출퇴근 시위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는 기회들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투쟁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잘못된 장관 임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요. 의총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좀 이유가 있나요? 다양한 많은 투쟁의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앞으로의 투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 의원의 총사퇴하자 이런 말씀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하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이 검찰로 통치가 되고 또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한 대표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정의국회 일정 하나는 좀 도와주시는 분들을 임하시는 건가요?